정도였던 건가? 조금 더 위협이 되지 않는가? 역시 너 같은 애송이 늑대가 오딘님을 위태롭게 만든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군. 이 자식! 이 이상 엮이는가? 시간 낭비일 뿐. 나에게 중요한 임무가 있으니. 젠장 저 녀석! 도망치다니! 무슨 속셈인 거야?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역시 나는...
냄비처럼 보이네. 안에는 태양처럼 눈부신 빛이 가득 차 있어. 이봐, 멋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 드베르그의 대공방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들어올 수 없단 말이다. 이게 누구야? 로키의 아들 아닌가? 구경하느라 넋을 잃었나 보지. 저건 드베르그의 자랑인 드베르그의 가마솥이란다. 가마솥? 저 큰 게? 금속을 녹이는 화로라고 할 수 있지. 위그드라실 아홉 개의 세계 그 어디에도 저 정도로 커다란 가마솥은 없단다.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드베르그 일족들이 계승해왔고 전설의 무기나 도구들을 만들어낸 공방이야. 이 가마솥은 어떤 금속이라도 녹여서 가공할 수 있거든. 아스가르드의 신들의 힘도 뛰어넘을 정도로 신화에서도 이야기되는 도르신의 묘올리르도 바로 이 공방에서 만들어졌지. 우와, 그렇구나. 그렇게 굉장한 무기랑 도구들이 이곳에서. 너 말이다, 혹시 더 강해지기 위한 아이템이 필요한 것 아니냐? 아니, 그런 건... 내가 한번 봐볼까? 네가 약한 것은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군. 뭐? 무슨 소리야?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니? 바로! 글레이프 니르의 짓이지. 그것 때문에 네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재료만 알려줘. 그러면 내가 찾아올게. 그럼 먼저 고양이의 발소리하고, 그리고 여자의 수염, 사내 뿌리. 어? 여자의 수염? 아흠. 그리고 곰의 힘줄, 물고기의 숨, 새의 침까지. 이렇게 여섯 개가 필요해. 고양이의 발소리? 산의 뿌리? 그게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찾으면? 그 정도는 스스로 생각해라. 전부 찾아내서 나에게 가져오면 되는 것이다. 응, 알았어. 내가 그 여섯 개의 재료를 반드시 찾아보겠어. 이거 참 멍청한 녀석이로군. 뭐, 있는 힘껏 찾아보거라.
흔적도 남기지 않고 부셔주지. 멈춰! 뭐야, 또 네 놈인가? 이 전쟁의 신 티르님을 이길 수 있을 거로 생각하나? 그게 아니냐. 트베르그들을 도와주고 무기라도 얻어갈 속셈이었나? 한심하게 짝이 없고. 그렇지 않아! 나는 냄새로 알 수 있어. 킁킁, 킁킁. 이 가마솥은 드베르그 사람들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물건이야.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망가뜨리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뿐이야. 저 늑대아이.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구만. 너처럼 전략도 없는 자에게 승리란 있을 수 없다! 산산조각 내주마! 쓰러뜨려야만 한다면 오림을 타해! 간다! 아! 나도 도움이 됐을까? 조금 전에 기세는 어디 갔지? 미꾸라지처럼 도망만 치는구나. 드베르그의 일을 도와주다 보니 지하 환경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 그 덕분이다. 하지만 그것도 여기까지다. 이 공격으로 끝을 내주겠다! 나도 할 수 있어! 아!
된다. 쓰러뜨려야만 한다면 오림을 타해! 간다! 심판의 시간이다! 산산조각 내주마! 나도 도움이 됐을까? 이걸로 끝이다! 늑대아이야! 잘해주었다! 이제 물러서거라! 우와! 완벽한 타이밍이다! 가자! 헬브 개방! 어? 압력 최대치! 그럼! 본때를 보여주마! 이런! 여기는 우리에게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곳이다! 설비도 도구도 매일 사용하는 것들이지! 늑대아이가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더욱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자, 이걸로 형세 역전이다! 바보 같은 이 전쟁이신 티에르가 수인과 장인 따위에게 이렇게 되면 적어도 가마솥만이라도... 이런! 이런! 그 가마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물질도 녹이는 화로다. 그곳에 떨어지면 설령 신이라도 즉사하게 되지. 역시 오딘님을 위협하게 될 거라던 예언 속 늑대인가 펜리르, 그 정보를 알면서도 너를 우습게 본 것은 이 티르의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저 녀석 아스가르드의 신인가? 헤드레 오빠! 괜찮아? 후퇴한다. 나의 패배다. 다음에 만났을 때는 널 우습게 여기거나 하지 않겠다. 전쟁의 신의 진정한 힘, 전력을 다해 널 쓰러뜨리겠다. 한쪽 팔을 잃은 것은 거만함에 의한 결과였다고 교훈으로 삼도록 하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글레이프닐이라고 하는 건? 그래, 그 자리에서 적당히 둘러댄 것뿐이야. 글레이프닐이라고 하는 건 탐하는 것과 같은 의미란다. 별것 아닌 고민이 희망으로 변장해 점차 마음을 탐하기 시작하지. 그런 녀석들이 많아. 거기에 잡아먹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야. 가끔 찾아온다니까. 강한 무기나 도구만 있으면 자신이 강해질 거라고 믿는 녀석들이. 천둥신 토르가 묘니르가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고. 진정한 강함을 잃고 도구만 있어봤자 무용지물이야. 그렇구나.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한 거였어. 고마워. 솔직하게 마음을 부딪혀오니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너 아비와는 전혀 다르군. 어? 아빠 로키를 알고 있어? 알다마다 로키 덕분에 지독한 꼴을 당했었지. 그 아들에게 조금 복수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뭐 아비는 아비, 너는 너이니 이걸로 끝이다. 용서해라. 어쨌든 다들 수고했다. 우리들의 소중한 가마솥도 지켰으니 연애 시작이다. 오호! 야호! 연애다!